안녕하세요. 할미할비 수제화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미하우스에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들과 우리 배님들이 해놓으신 아이들을 자랑질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어봅니다. 상당히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푹합니다. 그래서 이쁜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쁜 화분에 방울복랑 금도 있고요. 브루케이도 있고요. 칼큐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티지아 철화 묵은둥이거든요. 그 입장이 아주 다글다글하게 작아지면서 이뻐지고 있죠. 예, 자연 군생이고요. 그 옆에는 제가 사랑하는 오로라. 오로라도 이렇게 이쁘답니다. 아, 너무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뮬란이라는 아이, 이렇게 낙구 소용군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 할미방에 올라갈 아이들입니다. 네, 멀로퀸도 할미방에 올라갈 아이고요. 여기도 장미분에 물류안이라고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포테 아이도 장미분에 이렇게, 이거는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 할미의 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판매될 아이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샤이키라는 아이,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장미분에 안착되어 있고요. 예, 나나우꾸미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있고요. 너무 오로라도 이쁘고요. 네, 아메치스, 그 다음에 페리도트,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소분하고, 아메치스가 다글다글하게 이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엘크혼 금이라고 해서 금이 상당히 이쁘게, 지금 역광이라 지금 화면에 잘 비치지는 않는데 상당히 멋지고 이쁜 아이. 그 다음에 오렌지 몰로 아주 묵은둥이랍니다. 묵은둥이로 짱짱하게 있는 아이, 라꾸에 이렇게 당당하게 있고요. 아, 온슬로우가 이렇게 짱짱하게 돼 있고요. 이 아이는 색감도 이쁘지만 아주 짱짱하게 묵었습니다. 크리스탈 로즈. 네, 이렇게 합식한 아이 너무너무 멋지죠. 그 다음에 퍼퀸 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합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청옥인데 지금 목대를 이루고 아주 수영을 제대로 잡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코끼리 분하고 자기 라쿠아분에 식재한 아이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할미 거랍니다. 네, 이렇게 백봉도 당당하고 멋지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감집 대문으로 해서, 와, 멋지죠. 소나무하고 해서 안소니가 당당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홍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도트도 좀 제가 합식을 했어요. 한 3포트, 4포트 정도 합식한 아이, 해바라기 분에 있는 아이도 있고요. 연적, 특대품의 연적으로 해서 라울을 한몸입니다. 한몸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와, 이제 분지를 슬슬 해서 올 겨울에는 멋지게 잡아줄 거. 여기 도로 깔아서 차들도 많이 다니고 많이 시끄럽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옆에는 리치 아이라고 해서 잎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 떨어졌는데 색감이 너무너무 멋지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 저 아이 같은 경우도 자연으로 분지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소나무, 정사각형으로 뚝 떨어지는 아이인데 저렇게 자리를 당당하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새 철화 연적에 당당하게 있고요. 이쁘죠. 수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표가 없는데 홍매화 같아요. 홍매화 같고 요렇게, 멋집니다. 간단하게 우리 할미가 소장하고 있는 아이들도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요 아이도 있습니다. 이쁘죠. 입점 백금이 이렇게 당당하고 묵은둥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요 옆에서 이렇게 자구로 목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멋있는 수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매직젠 골드, 매직젠 골드가 이렇게 색감이 아주 한몸 군생이고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 다음에 한복 입은 여자아이, 남자아이 수염. 네, 요 아이는 제가 종종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라울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오팔리나도 제가 한 화분에서 한 2년 정도 있다 요번에 요렇게 자기 락과분 특대품에 얘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으로 해서 원형으로 둥글게 이렇게 넓게 돼 있는 아이에게 오팔리나를 제가 합식을 해 보았답니다. 네, 더 묵어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들도 상당히 이쁘게 이렇게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이쁘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는 지금 집을 찾고 있는 아이. 제가 시루에다가 한번 식재를 하려고 시루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러고 이렇게 할미 아직 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사랑스러운 창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철화하고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아, 멋지죠? 원종 에보니. 와, 상당합니다. 사이즈가 상당해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 엄지손가락이 한 두 개 정도가 들어가도 입장이 클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네, 이렇게 멋진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프리모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디바도 이제 프릴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쁘죠? 멋지죠? 네, 요러고, 그 다음에 우리 뱃님들 걸 잠깐만요. 영상을 어지러울까봐.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뱃님 키핑장입니다. 멋지죠? 네, 아주 특대품이에요. 쉘브루가 들어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주먹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엄청 큰 특대품에 쉘브루라는 아이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옆에는 요즘에 저희가 핫하게 만들고 있는 오칠된 옷 화분이라고 합니다. 6번, 7번 정도 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말려서 칠하고 말리고 하는 아이인데 여기에는 프랭크 슈퍼클론 큰 대품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해바라기 분 두 개에는 에보니 금무지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 립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립스틱도 색감이 상당하게 멋집니다. 네, 아직 식재 안 한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름표가 상당하네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라비앙 로즈라고 해서 몸값도 거하지만 자체가 상당히 멋진 아이입니다.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수제 화분. 특대품 수제 화분의 야생 대션이라는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상당하게 멋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서는 지금 우리 뱃님 겁니다. 이쪽은 다 뱃님 거. 수제 화분 호피유로 해서 이렇게 만든 세트로 쭉 정리를 해 놓으셨고요. 상당히 멋지죠. 네, 아직 빈 화분도 많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똑 떨어지는 사각 장미분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셨는데 아직 두 아이는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샤프란 블루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 와, 상당하죠. 그 다음에 허니핑크 멋집니다. 그리고 호박분의 세트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도 거의 세트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첼로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피멍이 상당히 멋지고요. 아, 호박분 멋지죠? 네, 완전히 자갯빛을 띄우면서 오로라가 당당히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또 해바라기 분을 또 세트로 이렇게 하셔서 마유에이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칸철화도 들어가 있고 스텔라. 와, 스텔라 멋지죠? 스텔라도 있고요. 지금 또 이렇게 보면 대나무로 해서 특대품입니다. 많이 상당히 크고요. 베이비 핑거가 목대 수영을 이렇게 잘 잡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백봉 또한 멋지고요. 그 다음에 사랑무.
사랑무에 이렇게 집 모양으로 해서 엄청 디테일하고 멋집니다. 그리고 사랑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 옆에는 또 연꽃, 연잎하고 연밥하고 있는 아이. 이름표가 뒤에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멋진 아이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한 분 거예요. 지금 저희 밴드에 계시는 선재 언니 키핑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당하죠, 양이? 네, 집에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긴 또 다른 분의 키핑장입니다. 다른 분의 키핑장인데 지금 이렇게 식재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엉이 시리즈로 이렇게 갖고 있는 아이 일렉트라하고 흑장미가 있는데 와 정말 멋지죠. 아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페리도트 아 이쁘죠. 루비도나도 있고요. 수연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할미가 완전히 뿌리를 제거했어요. 감자 까듯이 네 완전히 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말렸다가 식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분질을 하려고 분가루를 하고 짱짱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한몸 군생들이고요. 이렇게 해놨고요. 요 화분 같은 경우 수제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에 카에스 피토샤라는 아이 요렇게 심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은자보금도 요렇게 있고요. 섭세실리스라는 아이는 하엽이 좀 관리를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네 그리고 요렇게 분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메리벨도 상당하게 계절금인데 지금 식재한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금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옥 상당히 큰 아이 그 다음에 아메티스트 이렇게 두 아이가 소나무와 대나무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각각이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택트하고 라울도 대품 그 다음에 브루트니도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인금, 그 다음에 이쪽 또한 라울. 아, 베이비 핑거네요.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수영을 한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배님들, 할미하우스에 키핑되어 있는 아이들과 할미 거를 좀 자랑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멋지죠? 네, 이렇게 멋진 아이들. 네, 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 한번 해보고요. 할미할비 수제 화분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오늘 또한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로 이동을 해서 찐방도 이루어지고 드림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 참여하셔서 행운을 잡으세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푸근하니 행복한 주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